노래방에서 다른 손님의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CCTV 영상에서도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서 수사가 정말 어려웠는데 의외의 곳에서 단서가 포착됐습니다. KNN 황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혼자서 노래방을 찾은 20대 남성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방을 나옵니다. 복도를 서성이던 남성은 옆방 문을 열어보더니 뭔가 발견한 듯 안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뒤 방을 나서는 남성의 손에 쥐어진 신용카드 3장. 잠이 든 옆방 손님의 카드를 훔친 겁니다. 25살 이모 씨는 이날 훔친 카드로 노래방비를 포함해 85만 원을 썼는데 단순 절도범인 이 씨를 검거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화질 등의 문제로 CCTV에 등장하는 이 씨의 신원을 파악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수사가 미궁에 빠질 수도 있던 순간, 이 씨가 껌을 뱉는 모습이 CCTV에 있었고, 이 껌이 사건 해결에 중요한 단서가 됐습니다. 주변에 설치된 CCTV로는 그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어 자칫 그 피의자를 검거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었으나, 현장 주변에서 피의자가 무심코 버린 유류문을 수거, 피의자를 특정하여 검거하게 된 사건입니다. 경찰은 이 씨를 절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여죄가 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KNN 황보람입니다.